광수. 아니, 광수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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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빅터 끝! 야! 저기 뭐지? 왔다. 아, 왜 자꾸? 아, 자꾸 이 노래를. 야, 이 음악 못 듣는 음악 이제. 아, 이제 이 음악 못 듣는구나. 여기 내리면서부터 한 문제씩 이광수 씨에 대한 문제를 받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광수 씨의 데뷔 작품은 이었습니다. 아. 이광수 씨 데뷔 작품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걸 오신다. 네. 아, 그걸 오신다. 그걸 좀 어려운데. 어렵네. 처음 게 어렵네. 못 맞췄어. 못 맞추지. 그래, 나는 아, 그리고 지붕 끌 거예요. 지붕 끌었어. 자, 첫 번째. 형이 진짜는 뭐예요? 와, 하나도 못 맞췄네, 지금까지. 그 다음은 이재석 씨. 이광수 씨의 아버지 성함은? 제가 이거 정말 가물가물했어. 기억이 났어요. 와, 이거 맞추면 사실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오래된 기분. 이거 아닐까 싶어. 어? 이 자, 성함은? 이 종자 호자 왔어요. 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뭔지 연예인 아버지 TV는 사랑하실 것 같지 않아? TV는 사랑하실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맞아, 이게 아버님 서 진짜 맞냐? TV는 사랑하실 거야. 어떻게 알아? 방금 우는 거야? 울어? 울어? 갑자기 왜 울어, 너? 야, 갑자기 왜 그래? 지금 아니야. 야, 왜 울어? 아버지인데 왜 울어? 아버지 성함. 야, 왜 울어? 야, 왜 울어? 아버지가 어? 나오니까. 아버지. 그래. 아버님이 떠오르니까. 그래. 그래. 아버지도 함께 했던 또 런닝맨인데.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도 그래. 출연하셨잖아. 그럼. 아니, 아버지. 카메라 없을 때도 때려! 야! 너 때리는 건 어제도 세 단과 네 단 맞았잖아. 진짜? 애드립을 세 단. 아, 그거를 어떻게 해.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석진이 형, 우리 그 광수 아버님까지 다 이름을 외웠는데 그... 다 아버님 외워야 되는 거야. 예? 오, 어렵다. 오, 어렵다. 와, 진짜 어렵네. 사실 요즘 번호 잘 안 외우잖아요. 그냥... 어느 한쪽이라도 네 자리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맞으면 인정해드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 네. 여덟 자리 중에서. 019-2753-85 난생 처음 듣는 거야. 나 진짜로. 와 진짜 이게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경험이 이런 거구나. 반 글자도 맞지가 않아. 야, 나 지금 맞는 줄 알았어. 나 너무 제가 자신 있게 하길래. 너 왜 이렇게 자신 담아? 아니야, 아예 아니야. 와. 울지 마. 울지 마. 모르겠다. 모르겠다. 누구 거야? 누구 건데? 그럼 내가 읽어줄게. 석진이. 아, 울지 마지. 석진이 형 거야, 석진이 형 거. 광수야, 너를 알게 된 지 벌써 11년이 지났네. 나에겐 그저 방송 중에 만난 꺽다리 이광수로 만나 지금은 평생 함께할 동생 이광수로 나에게 남아있어. 광수야, 너랑 필초 크로스를 외칠 때 난 행복해. 갑자기 감동하게 아, 형. 아, 형 뭐 그때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필초 크로스였지만 그 한 순간이 나에겐 정말 고마운 순간이었어, 진심으로. 무엇보다 착한 광수, 멋진 광수, 어느 날 이지 아. 이광수 지석진. 오, 대단하다. 오, 이 뭐야? 자신감이 대단하시다, 진짜. 우리는 이지, 하지만 이지, 하지 않아. 빅터 광수야, 평생 보자, 평생 가자. 런닝맨이 아니더라도 우린 가족이니까. 광수야, 사랑한다. 이렇게 쓰셨네요. 네.
아. 뒤로 갈수록 점점 글씨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아, 그냥. 예. 지금 또 다시 한번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경험을 해요. 제가 이번엔 저예요. 네네. 네. 예. 사랑하는 동생 광수에게 너와 함께 런닝맨을 한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고생이 많았고 수고했다. 앞으로는 누구 말을 끊고 누구한테 목마를 태워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드는 생각은 세찬이나 석진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눈물이 쏙 들어가네. 어떻게 내가 더 힘들어져. 눈물이 여기서 흘리질 않아.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있다는 거잖아. 얼마든지 있어. 세찬이나 일단 석진영 하면 돼. 네가 없으면 많이 허전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걱정일 날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지내라. 자주 보자 광수야. 무슨 일 있으면 자주 전화해라. 고마워 광수야. 너 때문에 안 심심했어. 아 진짜. 너 때문에 안 심심했어. 아 진짜 녹화 오면 뭐 전체적으로 그랬지만 아, 광수 때문에 안 심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세찬이랑 형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자리가 없잖아요. 아 이게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속 들어. 석진이 형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목마는 제가. 그럼 목마는 네가 해. 예, 제가 하체 힘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종국이한테 해도 되니까. 네. 아 근데 광수 때문에 진짜 안 심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 종국이 거, 종국이 거. 네. 이거 봐. 종국이 거 한번 읽어봐, 네가.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르겠다.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나 깔깔거리며 웃던 우리가 이대로 우린 변함없이 영원할 것만 같은 같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마지막을 함께할 광수라고 생각했어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다. 늘 그렇듯 런닝맨에서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남은 인생은 쭉 함께 가자. 항상 건강해라 이 자식아. 장우세, 자 그림도 가져가.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자 그림도 가져가. 아, 금속으렸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 내 동생 광수, 사랑하는 우리 광수에게 안녕 광수야, 동훈이 형이야. 11년간 매주 봤던 우리 광수여서 당연히 다음 주면 볼 수 있을. 광수일 것 같아서 그간 광수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극한의 노력을 보여줬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것 같아. 고생했다 광수야. 이제 누구 놀리냐, 이제 누구 사기치냐, 이제 누구랑 뭐 밤새 토크하냐. 사랑한다. 어디서든 빛나고 멋지게 이루고 싶은 꿈 이루길 기도할게. 사랑한다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자. 뜨겁게 안녕 동훈이 형. 셋만 쉬어 셋만. 너 때문에 진짜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정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상처를 받지 왜 자칭이에요? 아 왜요? 아 왜 그래요? 아 잔치 같아가지고. 왜요? 강식.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았어요. 아, 이게 아니고. 손바람 각설이 이게. 강수야 너 멋있어 오늘. 미울 때도 행복할 때도 힘들 때도 버거울 때도 벅찰 때도 낯선 곳을 갔을 때도 신기한 걸 무슨 문자예요? 무슨 문자예요? 신기한 걸 볼 때도 신기한 걸 볼 때도 신기한 걸 볼 때도 11년 11년 11년이라는 시간 함께 해줘서 그 모두 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고마웠어 고생했어 이광수 내 동생 이광수 그리고 사랑한다 광수야 담백하네 지옥이나스러워요 끝이야? 담백해요 네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아, 건강하다 네. 어? 이광수 내 동생 건강해. 이광수 광수야, 누나야. 사실 누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나는 실감이 나질 않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던 너가 없다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느껴져서 많이 슬프고 무너질 것 같지만 언제든지 와야 해. 우리 보고 싶으면. 사랑한다, 광수야. 자, 소민이꺼요. 소민이꺼요. 광수 오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을 선물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오빠의 걸음걸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할게. 잘 지키고 있을게. 런닝맨으로 언제든 놀러와. 우리가 기다려. 그래. 자. 양세발이 광수 형 11년 동안 수고했어 형과 4년이란 시간을 함께해서 행복했어 녹화 끝나고 맨날 통화하면서 많은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많이 그리울 거야. 늘 보고 싶고 생각나고 허전할 것 같아. 앞으로 벌칙 없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그래. 벌칙 없는 세상. 맞네. 잘했다. 벌칙 없는 세상 맞다. 잘한다. 맞네. 벌칙 없는 잘한다. 세상이네. 노예지 노예. 여기는 이제 완전 다른가. 나 먹으라며! 이게 까닭을 지대 너 먹으라 그랬어? 진짜 때려 이게 어디야! 지혜야! 지혜야!
내가 장국이 형 성대모사가 되는 거야. 고맙고 사랑해. 되게 어허. 그냥 쥐폰에 40마리랑 뻥치고 그래, 그래. 하나는 제일 예쁜 자, 우리는 이광수 라인을 타기로 했다! 진짜! 젊은 피! 진짜 막내 라인!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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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그럼 나 이거 여름에 열심히 하고 다녔어. 예쁘지? 멤버분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의 가족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11년 동안 잘은 못했지만 매주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매주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는 런닝맨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급 샴페인, 그다음 명품 후드티, 인테리어 액자, 사운드바, 친구 세트 이렇게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사실 이광수 씨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내내 멤버들을 위해 직접 가서 구매한 선물들로 아니 뭐야 아, 진짜 너 근데 명품을 샀냐? 이광수 씨는 본인 히든 미션에 성공해야만 그것들을 여기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형 아 우리한테 준다고? 어쨌든 멤버분들한테 선물을 아 이거는 뭐 프로그램에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물 뭐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망 좀 오그라들어 그러니까 생일 선물 받는 것도 다들 되게 싫어하는 멤버들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조금 선물을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내 마음이 아, 좀 주는 게 왜 자꾸 몰아치기로 해야 돼 사람? 치킨 드셔야죠. 몇 개 남았어요? 계속 드릴게요. 와 엄청 많이 오네. 여기 왔는지 왜 그래? 나 사이로 꼴등이 갈게. 꼴등이 지운다고 갈게. 아
우리 여기 갔다 온 거구나. 어, 여기 거긴데. 아, 거기네. 아, 그러네. 저기 형네 집에 갔다 오신데. 잘 맞을 곳 아니야, 이거? 너무 예뻐. 아, 슬퍼서 이런 거. 형아, 그 숨이 좀 어떻게. 아, 진짜? 마지막에 미션을 이거 다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왔구나. 공동 1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이 각자의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다. 아,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아니 선물이 각자 다 있어. 아, 이름이 다 있어. 각자 어울리는 거 본인이 구매하신 거예요. 이제 뭐 아, 진짜? 아, 이거 뭐 하하도 있고 석진이 형. 어? 어, 빨리 오빠가... 아, 형이야? 아, 준비를 안 했는데 뭐야? 너 뭐, 형 뭐야? 야, 나도 왜 이런 걸 비싼 걸? 야, 나 왜 자고? 아, 형이 좋아할 거야. 야, 아, 형이 좋아할 거야. 이거 소민이 이거 소민이 뭐야? 아, 소민이 돈. 아, 나 진짜. 아, 그래, 얘는 좀. 아니 이거. 아, 소민이. 지호가 친구 세트다. 아, 참 많이 자니까 친구 세트를 줬구나. 야, 나 뭘까? 너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이렇게 큰 걸 주니? 아, 이거 사운드바. 사운드바. 아, 사운드바. 야, 이게 뭐야 근데 나 사운드바 뭔지 몰라. 이들 그림사랑 한번 같이 다녔는데. 그래. 재명이 씨. 안 사도. 야, 이거. 아, 국조이는 이거 뭐 거의 이사가 되는 거 아니야? 아, 방수야. 거, 거실에. 아, 이거 거실에. 이게 뭐 그냥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그때 보필이 만나서. 야, 그래. 이거 짜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뭐 기념패. 아, 이광수 이거. 아, 뭐야. 순금 기념패다. 이야. 와, 이름표. 와. 와.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그래. 이제 뜨지 말고 걸어도 좋아요. 우리의 특별한 형제 이광수. 그래. 레드맨 제작진. 그래요. 와, 멋있다. 금이네, 금이야. 금이에요, 금. 여기 계신 112명의 스태프분들 다 적어주세요. 아, 진짜로? 진짜. 야, 이것도. 이거 일단 눈물 난다, 또. 야, 우리 찬이, 강찬이 감독님 쓰셨네. 야, 근데 되게 성의 있게 쓰셨다, 찬이 형. 어, 진짜 열심히 살렸어. 그동안 너무 감사했었고.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행복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광수입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아, 광수 운다, 울어. 광수는 아직. 형이랑 내가 런닝맨하면서 1등 처음 해봐. 아! 가면 안 돼, 너 이 도라 타고 처음부터. 찍지 마, 여기 찍어. 절대. 돌려. 김정국 화이팅! 통토막 화이팅!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고생. 아,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다, 11년 동안 진짜. 아, 이게 뭐 자주 보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 그래. 뭐 황수랑 뭐 함께하는 마지막 예 인사가 될 것 같은데 모라이 우리의 그 헛헛한 예 허전한 뭐 시청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러나 또 예 인생이 또 우리 생각대로 예.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광수가 떠난 이후에도 저희들은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열심히 또 제작진과 함께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준 우리 광수 예, 네?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고맙고요. 진짜 덕분에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네. 다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광수가 없지만 다음 주 런닝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수 사태. 그래. 어서 교환증 있니? 진짜 그런 걸로 교환해 주지. 역수가 없나? 하나, 둘, 셋. 마지막 사진이다 보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수야 고맙다. 수고했다 이 자식아. 이거 진짜 고생했다. 광수야. 진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막 통화 씨도 도와주고 막 오늘 난리였다. 이현희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아, 그럴까요? 마지막. 와, 그래요? 런닝맨 마지막 슬레이트다, 광수. 아, 이렇게 의미 두지 마세요. 잘 지겠습니다. 하나, 근데 이런 거 다음 주에 오는 거 아니냐? 한 주 정도는 더 오던데. 원래 카메라.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런닝맨의 마태형, 석진형, 예,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감사한 재석이형, 또 정신적 지주 종국이형, 늘 친구같은 형같은 가족같은 하하형, 친누나같은 지우누나, 친동생들같은 서민이, 세찬이, 다시 한번 평생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